제2차 세계대전에 나치와 싸웠던 보이텍이란 곰이 있었습니다. 최초 보이텍은 중동에서 어미를 잃은 작은 갈색 곰이었는데 1942년 난민의 이를 걷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나 곰을 키우기에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고 결국 이를 본 폴란드군이 그해 8월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폴란드군은 갈색 곰에 보이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이텍은 최초 음식을 먹는 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드카병으로 우유를 마시게 되었고 먹는 게 정상화되자 과일, 꿀뿐만 아니라 여느 폴란드 군인들처럼 맥주와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까지 하며 어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례 등도 교육받아 폴란드군의 일원처럼 행동하게 됐는데 폴란드군이 이란에서 이집트로 이동할 때도 보이텍은 함께했습니다. 헌데 폴란드군이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영국 수송선은 동물의 탑승을 금지해 보이텍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폴란드군은 보이텍의 관리인을 임명하고 그를 정식 부대원으로 입대시켜 이를 해결했습니다. 이후 보이텍은 계급, 군번, 급여를 부여받으며 군인들과 함께 지냈는데 무엇보다 보이텍은 전투에서 포탄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졌고 보이텍은 유명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보이텍은 생존했습니다. 이후 보이텍은 스코틀랜드의 동물원에서 지내며 1963년 12월 2일 그곳에서 자연사했습니다.